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보합이 1명, 하락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하나마이크론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레이저셀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는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대창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기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성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전망하면서 캠트로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한 주 시작인 월요일장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와 연휴를 앞두고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매파적 행보를 좀 보일 것이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미국의 6월 소비 심리 지수가 4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인플레가 완화된다라는 뜻이고요. 증시는 단지 순고르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년 반 이상의 뭐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가는 초입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추세를 세웠습니다. 뭐 3중 바닥 이후 증시는 어쨌건 올라가는 시기이지만 약간 숨고르기를 통해서 올라가야겠죠. 이번 주를 보면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최근 목표를 좀 늘리면서 2650까지의 목표치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핫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두 종목이 미국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다. 가장 많이 올랐지만 저는 엔비디아를 더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엔비디아를 오히려 최선으로 꼽았죠. 그래서 한국도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신고가를 가면서 강한 주식을 선호해야지 너무 이제 못 가고 처지고 오히려 전저점을 깨고 있는 주식들을 투자하기보다는 비중을 미국의 엔비디아처럼 멋있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오르는 종목이 더 오릅니다. 그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오히려 가져가야 된다.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금리 불확실성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예전만큼의 그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 미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은 뭐 어떤 시장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그리고 여러 뭐 펀드멘털 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여전히 이제 통화 정책이 또 오늘 시장에서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7월에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영국 쪽에서의 뭐 이 BOE 이 금리 인상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이제 이벤트가 없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런 그 매크로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더 강하게 받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거 경제 지표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혼재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뭐 후퇴냐, 뭐 어떤 회복이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잡기가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그만큼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역시 종목들을 매수하는 관점이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을 현금 비중은 줄이는 전략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늘리는 과정도 좀 필요한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들은 더 상승을 하는데 못 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30%가 넘을 정도로 장의 흐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다 오르면 좋겠는데
증시가 오르는데도 내 종목은 떨어진다.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르는 종목들은 외인이나 기관 아니면 큰 손에 선택을 받은 몇 종목만이 장기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명승부사 저의 이제 오픈 채팅방이죠.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올해 세 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비올 뭐 인프라코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이런 것을 장기 투자해 보자 했는데 대부분 40%에서 50% 이상 수익이 넘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무료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뭐 그 종목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소외당하지 않고 큰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오셔서 같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뭐 HD 말씀드렸던 인프라코, 일렉트릭, 뭐 비올 이런 종목과 함께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HPSP하고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였죠. 하나마이크론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 차트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아직 뭐 무릎 정도에 온 것이다.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과거 삼성전자의 100만 원대 모습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결국 600만 원 이상까지 했죠. 그런 그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주식의 비중을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뭐 힘드신 분들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하나마이크론, 현대 일렉트릭 같은 비올 같은 장기 상승하는 종목들로 좀 수익을 같이 늘려보시도록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신 종목들 리뷰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네, 레이저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레이저 뭐 플랫폼 뭐 기업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 후공정 뭐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이 면레이저 기반의 이런 LSR 시리즈를 비롯해서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 늘어나면서 반도체 호황기 어떤 흐름에 같이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레이저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적으로 레이저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